돌아가겠습니다. 내가 이성에게 매력 없는 이유,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모르겠어. 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다. 아, 난 알 것 같은데. 야, 이거 글씨 누구죠? 이거. 전 알 것 같아요. 나에 대한 선입견. 이상민 아니에요, 이상민? 아, 이상민 씨가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난 재훈이 형 같은데. 난 내 글씨 아니야. 무슨 선입견이요? 딱 재훈이 형 거야. 재훈이 형이야? 재훈이 딱 형이죠? 재훈은 씨, 내가 딱 재훈. 아니, 딱 재훈이 형 거야. 이거를. 아니, 이거 두 번째 보니까 재훈이 형이네요. 내가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나, 형이네. 나 아니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해. 형이야. 처음부터 알아봤어. 응? 자, 뭐, 네. 본인이 적극적이지 않다? 내가 이성에게 매력이 없는 이유. 그러니까 매력 없이 보이는 거지 매력 없는 건 아니에요. 네? 매력 없이 보이는 거죠. 네. 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다. 선입견이 뭔데? 어떤 그러니까 나는 보면 뭐 얘기하면은 무슨 내가 막 날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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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놈. 날라리. 나쁜 놈. 나쁜 놈일 것 같아. 아니, 그런 선입견 때문에 다가오기가 약간. 멀리 한다? 다가오기가 좀 간다는 거지. 아. 네, 근데 그런,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? 그렇죠.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. 실제로는 진짜. 날 실제로 보면.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. 아, 이런 사람이 또 있나요? 라는 그런 느낌 나듯이 두 번째 너무 놀래서 아,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어 아, 이런 사람이 또 있나요? 야,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 다음 볼게요 내가 이성에게 매력 없는 이유 연애 전 끼쟁이 연애 후 무매력 현아인가요? 네. 아. 어, 약간 이렇게 오빠들이랑 있거나 아니면 연애 전에는 막 술자리나에서 막 오빠 오빠 어. 하고 막 그렇지. 엄청 막 끼는 분들 앞에서 박자 진짜 어떡해 어떡해 다 해놓고서 딱 사귀잖아요? 그럼 사실 그게 잘 안 돼요. 텐션이 떨어지는 거. 네. 와. 텐션이 떨어지면 그게 없어 싹 없어지는구나. 그게 없어져요. 근데 그래서... 나는 그런 거 다 괜찮은데? 아니, 형이 괜찮으면 뭐 하는 게 그럴까? 아, 진짜 쟤! 아니... 그건 형이 늙어서 그래. 나 조용한 게 좋아. 나 조용한 게 좋아, 조용한 게. 그러면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. 뭐요? 이상민 씨. 나이 드신 분 만나요. 조용한 걸 좋아하시면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... 내가 볼 때는 형보다 상민이 형 같은 사람 만나면 되네. 남성 호르몬이 없어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게 남성 호르몬이 없어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게 호르몬 있는 자세. 호르몬 있는 자세. 아, 호르몬 우리가 굳이 안 시켜도 저렇게 돼요. 아, 자동적으로. 자.